베이비박스로 알려진 지역의 한 교회. 이 교회 A 목사는 부모 손에 버려지는 아이들에게 안식처를 마련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목사 부부가 소득을 누락한 채 거주지인 금천구에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불법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규범 기자입니다. A 목사 부부가 수년 동안 기초생활수급비를 불법으로 수급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금천구청 조사 결과 목사 부부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채 2억 원 가까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목사는 교회로부터 매월 받는 사례비 300만 원가량을, 부인은 290만 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통보한 자료는 78년도 소득이에요. 부정수급 의혹의 교회는 소득 신고 누락은 단순한 실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경찰과 구청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부인 몫의 불법 수급은 2,800만 원은 환수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차나 이런 분들을 잘 모르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있는 거고요. 베이비박스 후원금 횡령 등 추가 의혹에 대해선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A 목사는 지난 3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법과 질서를 알지 못해 여기까지 오게 됐고 부정수급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며 사과했습니다. HCN 뉴스 김기범입니다.